인구 구조 고령화로 2040년부터 한국 경제 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더욱이 매년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는 출산율이 맞물리면서 회복은커녕 2070년에는 노동자 한 명이 65세 이상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에 대한 정부의 위기의식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금처럼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아닌 인구청 등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를 신설해 노동공급 및 수요책을 마련하고 경제적 성장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국내 외국인 비중은 내년에 처음으로 인구의 5%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 다인종, 다문화 국가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노동공급 부족을 외국인으로 메울 수 있도록 외국인 이민 정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생산성은 높이되 기업 입장의 인건비 절감, 새직원 채용 등의 목표로 시행된 임금 피크제는 오히려 청년 취업기를 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임금 피크제가 생산성이 떨어진 근로자들의 은퇴만 연장해 오히려 기업 부담을 키우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고령자가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고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무 개발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조언합니다. 뉴스토마토 이민우입니다.